슈퍼맨이 돌아왔다 145화 용기가 만드는 행복. 우리 잘 잤어? 어, 아기 어디 있어? 아기. 대박이. 대박이. 대박이 어디 있지? 빵이 어디 있지? 빵이 안 보이네. 빵이 안 보인다. 어디 있어? 빵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빵이 어디 있어? 빵이야. 빵이야. 까꿍 어디 있지? 빵이 어디 있어? 너 잡히면 죽는다, 이거. 메러, 메러. 메러, 메러. 이 장면은 마치 스파이더맨과 여자 주인공의 로맨틱한 명장면 같은데요? 대박이 팔아요. 삼촌이 맘마 할 테니까 어? 선이, 소진이, 설아는 대박이랑 로이 잘 보고 있어? 네. 어. 먼 곳까지 이렇게 초대를 해놓고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워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침밤 당번을 자처한 동근 아빠. 시작은 역시 달걀 프라이네요. 와, 도대체 달걀 몇 개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다. 어이, 왜 이렇게 달라붙지? 어이, 왜 이렇게 달라붙지? 그러나 계란튀김 되겠어요. 그런데 안에 수박을 잡으시거든? 누가 뽀뽀로 수박을 끼워주면 안에 수박을 잡으시거든? 누가 아, 이거 후라이팬 안 좋은 것 같아, 이거. 아, 네, 나와. 맞죠?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게 아니지, 이거. 글로 붙네, 이거. 아. 이렇게, 원래 이렇게 먹는 게 맛있거든. 몸이 왜 자꾸 돌아가지? 한편 잠꾸러기 수아는 아직 한밤중. 까지 모두 기상 완료. 보기 많이 해줬어?
우와, 오빠도 사라지고. 사라지고. 유관생 같아. 유관 감각이 엄청 좋다. 우와, 또 소진이, 소진이 오빠 봐. 소진이 오빠 계속 가고 있지. 오빠 잠도 안 했는데 그때 지금 뭐 해봐야지. 이런. 이스타 배고파. 네, 다 됐어요. 이스타 전주가 보니까 뭐 한정식 이런 게 유명하지 않나? 아, 유명하죠. 콩나물 국밥. 콩나물 전주비빔밥. 예. 유명하죠. 전주식 진수성찬을 기다리며 식탁부터 세팅하는 아빠들. 아이들도 배가 고픈 모양인데요. 봐봐. 야, 계란 한 개가 아니라 무려 판. 오늘의 메뉴는 전주 명물 동국표 달걀 한 판. 한 판. 계란을 한 판을 먹어줘야지, 이제 아침에. 어? 대박아. 계란 한 판 정도 먹어줘야지.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계란 프라이. 그리고. 잠깐만요. 이게. 애들 엄마가 밥이랑 이렇게 국이랑 좀 준비했거든요. 며칠이야? 곰탕. 너라야, 엄마가 이거 곰탕이 했거든? 이 안에 곰 들었다? 어이구야. 정말 맛있겠네. 대박, 한 손으로 먹어야지. 세 가족이 만나 아이가 여섯. 함께 먹으니 뭐든지 꿀맛이겠죠? 이렇게 잡아. 수아야, 우리 몇 명이야? 여기서부터 세어봐. 다섯 명이야? 다섯 명? 다섯 명. 한 명 더 있는데? 그건 안 배웠어? 여섯 명이야? 우와. 정정 해볼까? 자, 로이부터 가. 대박이에. 둘, 아, 수아 셋, 수아야 셋, 수아야 셋, 대박. 이수아, 응? 이게 처음부터 잘 되면 안 되지. 아, 계란을 한 판을 구웠네. 야, 대박, 한 손으로 먹어야지. 자기 스타일대로 폭풍 먹방을 선보이는 육남매. 너 포크 어디 갔어? 우리 포크 어디 있니? 계란 좀 드세요. 야, 내가 여기 다 먹었거든? 계란 좀. 여기 이 많은 계란 어떻게 남는 거야? 자, 우리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대박이다, 안 먹네. 대박아. 아빠가 먹니? 아니야? 너무 많이 했나? 아니, 한 판은 너가? 해야지 다 먹을 것 같아가지고. 치우다가 갖다 줘. 로이는 먹지? 네. 먹방계의 샛별, 조용히 강한 로이. 로이가 있어 아주 든든하대요. 오, 잘 먹네, 로이. 협동심을 기르기 위한 짝꿍 미션. 마음에 드는 짝꿍 서랍에 바나나를 넣어줍니다. 서로 맞으면 짝꿍 당첨. 첫 번째 짝꿍은 공원 산책.
두 번째 짝꿍은 대박이를 찾아라. 마지막 먹방 원정 때까지 3세 짝꿍 미션 지금 시작합니다. 출발! 우리 로이 형, 과연 어떤 오빠가 마음에 들었을까요? 로이 형, 여기 바나나가 있어요. 자, 바나나. 형. 바나나 집어봐. 바나나 집어봐. 로이야. 아. 서랍 열어봐. 오! 오, 바로 한 번. 태방 일로 오세요. 태방 일로 오세요. 자, 설아 누나, 수아 누나, 로이 있잖아. 이 세 명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바나나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 태방 일 출발! 출발! 어, 넣어주세요. 저기, 설아, 수아, 로이 누나, 로이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바나나 주는 거예요. 출발! 말은 잘해요. 옳지. 누구한테 들까요? 과연 남자 중에 최고의. 자, 누가 바나나 넣어줄까요? 넣었어요? 아니, 아니. 아니, 카메라 놈이 아니. 여기 세 개 중에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출발! 출발! 대박이의 마음을 애타게 만들었던 로이. 그런 로이의 선택은 대박이 오빠였는데요. 과연 대박이의 선택은? 자, 출발! 대박이와 로이, 짝꿍 성공? 자, 과연 우리 이서은 군은 과연 어떤 친구한테 바나나를 넣어줄까요? 넣어주세요! 넣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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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넣었어요? 아니, 아빠는 몰라야 돼요. 서은아. 정말 마음에 드는 작곡한테 넣었니?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넣었어요? 그럼 됐어요. 서원 수아 짝꿍 성공? 아, 알았어요. 자, 상추한테 오세요. 아, 넣었어요?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 넣어주세요. 깜짝 놀랐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수줍어하는 설한데요. 사진에 든 없다? 돈 있다. 돈 없다? 돈 있다. 그리고 마지막 사준이 차례. 바나나 넣어주세요. 나는 먹을래. 뭐? 나는 먹을래. 뭐? 그럼 한 입만 먹고 넣어줘. 두 번. 두 번 먹고 넣어줘. 세 번 먹고 넣어줘. 너 네 번 먹었잖아. 세 번 먹기로 했는데. 넣었어요? 넣었어요? 서준이의 선택은 로이네요. 그렇다면 설아는? 설아의 선택은 서준이었네요. 누구랑 짝꿍하면 좋을까? 서준이. 아빠
아들의 권한으로 맺어진 설준 짝꿍. 모든 짝꿍은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소통이 됐을까요? 과연 전주에서 벌어지는 1박 2일간의 이 미취학 아동들의 짝꿍 미션 어떻게 결말이 날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공원 산책 미션은 막내 라인 귀요미 대로 짝꿍.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 누가 딸밥을 아니랄까 봐. 아니, 네가 먹는 거 아니야. 루이야, 토끼한테 가까이 가서 주세요. 아기야. 아기. 나야. 나. 해봐라. 모험심 강한 설중 짝꿍에게는 곳곳에 숨겨진 대박이의 얼굴을 찾는 미션이 주어졌는데요. 이름하여 대박몽 고! 멋있지? 멋있지? 안 보이겠지? 대박아! 여기 있나? 대박이 멋있지? 먹어볼래? 먹어볼래? 이거 주세요. 다 같이 갔어요. 먹기 잘했다. 짜잡다, 짜잡다. 짜잡다. 하나 찾았어요. 하나 찾았어요. 맞아, 맞아 이거 따주나 응? 이것도 먹고 싶어 따주나? 따라갈 있자 이거 따줄게. 저긴가 봐. 가보다. 여기야? 여기 가봐. 많이 똑같아? 이거 봐.
음료수를 마실수록 서서히 드러나는 대박의 얼굴. 바로 여기 숨어 있었네요. 어떻게 꼬나게? 두 번째 대박이 획득 성공. 우와, 너네 이리 와봐. 대박이 있나? 여기에 있나? 없나 봐. 여기 여기 있다. 어떻게 꺼내지? 아니야, 보기만 하는 거야. 가져가야 돼. 대박이 5분인데. 아! 아트한테 도와주면 되겠다. 한편 간식 원정대가 된 언수차꾼은 치킨 주세요. 어, 맞죠? 치킨. 너무 신나게 눈 따세 목이 쉬어버렸네요. 역시 브레인 서준이 답네요. 거기에 빠른 손 설아까지 가세.
완벽한 콤비 플레이로 세 번째 대박이 획득 성공. 대박아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날 구해라. 네? 대박아. 어? 그런데 무슨 왜 없어졌지? 대박이? 그거가 아 이거 무거우니까 어떻게 죽고 가지? 물이 가득 든 양동이 아이들 힘으론 들기 역부족인데요. 나 뜨거우면 들겠는데. 우리 이 물 없으자. 우리 이 물 없으자. 마지막 미션까지 성공. 어, 얘들아 정말 잘했어. 자, 오빠 먼저 오빠 먼저 한 입 먹고 같이. 로이는 이거 먹어도 돼요? 처음 먹어봤어. 처음 먹어봤어. 네. 이제 더 맛있는 게 더 많아 로이야. 아, 조금씩 조금씩 더 크면. 맛있는 것들이 엄청 많아. 이거 누구 돈으로 샀어? 응? 데이터 하려면 돈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음료수 살 돈이 있어야지. 옳지. 너희도 잉크 해주세요. 잉크, 그렇지. 알지. 그렇지. 통했어. 원래 떠둥이 여기 있어야. 응? 대머리가 들리네. 여기네. 너 닫아봐. 누나! 어? 누구 소리야? 대마가. 어? 대마가. 떠나봐. 삼촌 집에 갈까? 누구 언클? 누구 언클? 어? 빠기 집에 가요? 누구 언클? 어? 아, 예, 어서 오세요. 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로이, 안녕. 와. 잘 지냈어요? 아, 예, 잘 지냈어요. 네. 뭐, 언니? 뭐야, 로이, 로이.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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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전 헬스장에서 만났던 예쁜 모아 언니가 왔네요. 모아는 이제 돈이 얼마 안 남았겠어요? 이번 달. 이번 달. 다 컸네. 어? 뭐야? 어? 어? 제가. 어? 잠시만요. 정신이 없다 보니까. 어? 어디 갔지? 어디? 아 어, 참. 아니 제가 아 밖에 놔두고 왔나 봐요. 아 뭐 갖고 왔어요? 아, 예 잠시만요. 아니 아니 뭐예요 이게? 이게 별건 아니고 이 모아가 이제 크면서 입었던 옷이나 아 너무 이제... 좋다. 어 고마워. 네. 우리 선물 준 거 입어볼까? 모아 입었던 옷 기억나? 모아 입었던 언니가 옷. 입었던 옷이야. 응? 너무 고맙지. 뭐야? 아, 약간 큰 것 같은데, 약간 큰 것 같은데, 약간이 아닌가?
어, 약간 큰데 괜찮아요. 딱 맞아. 어, 크긴 크구나, 약간. 로이야, 조금만 더 크면 잘 맞겠는데? 뒷구경 좀 하고 그래, 뭐야? 어, 뒷구경 좀 해봐요. 아빠 어디가? 우와, 미끄럼틀도 있지. 타보세요. 네, 타, 괜찮아. 한번 타봐. 어. 올라가 봐. 로이도 온다. 응? 응? 로이야, 이거 어떻게 타는 거야, 미끄럼틀? 어, 이거 어떻게 타야 돼? 로이가 아, 보여줄 거야? 보여준대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맞습니다. 어, 그리고 구 한번 하고. 슈! 어, 이렇게 타는 거구나. 잠깐만, 있어봐. 마이크에 머리카락이 꼈어. 됐어. 모아가 못 봤어. 됐어. 모아 언니가 못 봤어. 다시 한번 보여줘. 저번에 방송 나가고 남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보려고요? 펌을 좀 펌아 붙일 순 없으니까 펌을 좀 해가지고. 펌아 로이는 그냥 네, 로이는 어떻게 퍼트를 좀 해보려고요. 아. 좀 사랑이가 이렇게 뱅 스타일을 많이 했잖아. 아, 예. 이건 좀 짧고 요거보다는 조금 길게 해가지고 잘라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 네. 모아는 이런 스타일은 어때? 어,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 네. 컬감은 한 요 정도 있으면 될 것 같고 앞머리는 굳이 자를 거 아니니까 요 모양은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기준마의 헤어살롱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머리가 짧네. 요 짧아가지고 요 가운데 머리만. 아 그래 희동이 닮았구나. 머리. 시작했어. 됐다. 이제 시작이 반이야. 이거를. 야. 아, 한 번 더 짜면 꽉 쪄왔는데. 이거 오늘 안엔 가능할까? 어, 삼촌이 뭐 한다? 삼촌이. 사자가 어떻게 울지? 뭐야, 일라. 오, 좀 내추럴해진 것 같아. 오, 좀 내추럴해진 것 같아. 곰돌이 안녕? 로이야? 진영? 근데 손길이 능숙해 보이세요. 능숙해 보이세요. 잡는 이 라인? 이렇게 또 칭찬을. 고객님, 끝났어요. 끝나가. 다 끝나가요. 자, 아빠 한번 보세요. 어때요? 좀 깨끗해졌네요? 옆머리도 좀 많이 짧아졌어요. 로이야, 마음에 드니? 시간이 길지가 않아. 뭐야, 아빠 장갑 잘못 본 것 같은데? 에이. 아, 잠깐만, 뭐야. 나 뭐야? 잠깐만 가만 있어봐. 아니야,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로이. 변수가 생겼어요. 쉬운 거 같은데. 자, 하나 말았어. 야, 이거 애들 데리고 머리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만. 아니, 속도 좀 붙으신 것 같은데. 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반대편 지금 하고 있는 건가? 하나 있어요. 속도를 높여야 돼. 이게. 빨리 내가 삼촌 도와드려야겠다. 아, 뒤로 마른 거네. 저 어떻게 말랐어? 거꾸로 마른 것 같아요. 거꾸로 마른 거 같아요. 기아빠와 달리 머리카락을 바깥쪽으로 말아버린 성현 아빠. 어? 이거 이렇게 말하면 여기 끝이 다 풀렸잖아, 지금. 당당한 아빠가 되려면
그래 그래. 네. 끝까지 나 바빠 해줄게. 심기 일전 다시 도전해 보는데요. 그렇지 그렇지. 마지막 롤은 아빠 손으로 완성시켰네요. 오! 와 땀이 땀이. 어때? 뭐 이뻐? 중화제 해야 되지 않아요? 어 중화해야지. 중화제는 중화요리 먹으면서 중화요리 먹으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이런 개그를 하나? 그런 개그 하는 스타일인가? 뭐 이제 중화제 해줄 건가 봐봐. 이렇게인가? 이렇게인가? 아이고 답답해라. 아유 이 아빠 어떡하죠? 사람이 선한 것 같아. 뭐야? 제가 어디? 잠깐만 잠깐만. 저 올라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 면에서 또 이제 허당의 그 느낌이 나는. 아 뒤로 마른 거네. 뭐 어떻게 말았어? 거꾸로 마른 것 같아요. 거꾸로 마른 것 같아요. 매력이 있더라고요. 쟤? 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오 잘 나왔는데? 골뱅이 마냥 나왔는데? 자. 소정님 물론도 괜찮으세요? 더 헹구고 싶은 데 있으세요? 과연 파마는 예쁘게 됐을까요? 오. 자 앉아보세요. 오. 고객님 머리 어떻게 괜찮으세요? 와. 야. 괜찮은데? 괜찮은데요? 괜찮지? 고급져졌다 되게. 응. 찬바람으로 말려주세요. 네 원장님. 네. 왜 이렇게 귀여워? 어? 뭐야? 네, 자고 약간 다르긴 하다. 어머, 아빠도 성씨 맞나요? 정말 예쁘다. 근데 수염은 원래 기르는 거야? 나름 이미지를 한번 다르게 한번 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제 저는 내가 싫어하지 않나? 싫어하죠. 야, 답을 딱 줄까? 주세요. 깎고. 깎고. 한 번은 다시 보고 싶었던 15년 전의 그 청년. 지금 만나러 갑니다. 거울도 있고 네. 넌 다 있으니까요. 네. 아빠 간다. 어쩐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 한번 발라볼까? 내친 김에 면도까지 나선 기원장님. 왜 이게 약간 왜 창피하지? 별거 아닌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제 나는 돌아서겠어. 요거 어떠세요? 요거 어떠세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아니야, 깎아야 될 것 같아. 빨리 날 것 같아. 밀어버려. 아, 훨씬 낫네. 아니, 꽃미남 됐어, 이젠. 어머, 정말 동안 아빠 됐네요. 일단은 스킨십 할 때쯤 뭐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서 용기 내봤습니다. 뭐 때문이죠?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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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자잔, 뭐야? 뭐야? 아빠 어때? 아빠 마음에 들어? 어, 좋은가 본데. 15년 전에 아빠 자연강장제 CF했을 때 같아? 그때 같아. 그때 같아. 로이야, 삼촌 어때? 삼촌. 아이뻐. 아이고 아이뻐. 잘생김을 드러낸 모아 아빠만큼이나 잘생긴 이 아빠. 설아수아야, 설아수아 아빠 심부름 잘하지요. 너네한테 심부름을 주고 아빠 빵냥으로 갔다 와도 돼요? 네. 와. 세탁소 가봤죠. 어 거기서 아빠 바지를 주려는 거야. 엄마가 아빠를 바지를 사줬는데 바지가 좀 커. 일로 와봐봐. 한 요만큼 줄이면 돼. 알았지? 손가락. 네. 요만큼 줄여주세요. 그래? 네.
요만큼 어디 줄여야 돼? 허리. 허리. 허리 줄여주세요. 요만큼 허리 줄여주세요. 그래. 누가 잘할 거예요? 떠라가요. 아, 떠라가 잘할 거지. 아빠는 사랑해줄 거예요. 우와, 진짜. 아빠는 눈을 뜰 거예요. 우와. 야 임마 놀랬잖아. 하나는 반바지고 하나는 긴바지야. 알았지? 이거를 갖다가 가서 아저씨한테 가서 주고 얼마큼 줄여줄까요? 많이 많이 하면 큰일 나요. 그래 그만큼 어디요? 허리. 하나는 봐봐. 하나는 반바지고 하나는 긴바지야. 알았지? 가다가 나쁜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 안 돼. 그렇지. 만약에 막 잡아가려 그래. 그럼 어떻게? 안 돼요. 도와주세요. 내 건 잘해요. 어 잘한다. 아래 맞기. 자 이거. 만약에 수선하고 돈 남으면은 여기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돼. 알았지? 몇 개씩 먹어야 돼요? 하나. 사탕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탕은 안 되죠? 재미가 많아요. 그 다음에 초콜릿은? 안 돼요. 안 되죠? 엄마가 혼나요. 아이고 착하다. 대박이는. 알았지? 잘할 수 있어요? 삼촌들 좀 도와주세요. 삼촌들 부탁드립니다. 넓은 상가 안, 그것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수선집. 과연 잘 찾아낼 수 있을까요? 들어서자마자 보석의 시선을 뺏긴 비글 자매. 엄마, 여기 반지들이 많아. 엄마야. 반지 다 목걸이랑 있네. 이거 뭐지? 딸이 이거 뭐지? 아빠 따게 만들어 주세요. 금반지만 파는 데야. 저쪽 가야 돼야. 응, 고맙습니다. 잘 가요. 이쪽으로 쭉 나가. 뭐가 봤어, 눈에 눈? 아빠 심부름. 아빠 심부름? 네. 돌아요. 우와, 빠빠. 수선집 찾아 산만리 중인 산남매. 아빠, 이거 먹고 싶는데. 이거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그건 매워서 안 돼. 아빠가, 이거 봐. 줄까? 네. 줄게. 뭐 먹을 거야? 이거, 이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도 감사합니다. 자, 먹어. 대박이 이거 먹고 막 딸기 맛이야. 맛이야. 안녕하세요. 다 먹었어.
피자탕 어디 있어요? 잘했어요. 이제 봐. 왜 이랬다? 뭐야? 많이 넣었구만. 왜 여기까지 말지? 왜 여기까지 말지? 이제야 심부름 생각이 난 설엄마. 아, 아, 이래서 먹게 됐다. 드디어 시선집을 발견했네요. 아빠 심부름 왔어요. 심부름 왔어요? 네. 뭘 심부름 왔어요? 아빠. 아빠 요만큼 빨리. 네. 네가 하러 왔어요? 네. 이거 뭔데요? 아빠 바지요. 아빠 바지예요? 네. 어디 어디 줄이려고 왔어요? 네. 네, 어디 줄이려고? 허리요. 네. 네. 어, 일로 들어오세요, 일로. 여기 앉아있어요. 할머니 해줄게요. 아이고, 대박이도 바지를 가져왔어요. 키보다 더 커요. 이건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이거 다니에요? 이거 다니에요? 이거 다니에요? 네. 네, 알았어요. 잘라주세요. 네. 잘 잘라주세요. 네. 얼만큼 잘라줄까요? 얼만큼 잘라줄까요? 많이. 많이. 어? 저 뭐야? 어? 저 뭐지? 산타 할아버지가 왔다 가셨나? 나가보자. 어? 나가보자. 선준이 선우야, 갖고 올 수 있어? 그랬어? 그러면 그건 터닝인가? 저거 터닝인가? 어, 혼자서 갖고 올래. 진짜? 엉클이만 갖고. 엉클? 그래, 갔다 와봐, 그럼 선준이가. 같이 가요. 우리 계단으로 올라가자. 선준아! 상가 이리와. 평범한 일상이 모험이 되는 순간 쌍둥이에겐 어떤 신비로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지? 살짝 와. 더 짓자. 어? 열어보자. 뭐지? 아빠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지내서 넌 서준이가 아빠 말을 잘 듣고 착하게 지내서 이 산타 할아버지가 미리 선물을 보냅니다. 이 신비로운 망토를 입으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용감한 어린이가 됩니다. 힘이 세지면요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이 산타 할아버지는 쌍둥이를 믿어요. 쌍둥이 화이팅! 화이팅!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빨간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담을 뛰어내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 하루라도 내가 슈퍼맨이 될 수 있다면 그런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준비를 했습니다. 서원아, 그거 뭐야? 힘 세지는 망토 아니야? 힘 세지는 망토 아니야? 맞아. 맞아? 한번 해볼까? 뭐, 과연 힘 세지나? 화이팅!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깨부실 정도 힘 세는 거 보자. 자, 봐봐. 하나, 때려.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하나, 둘, 셋! 오, 힘이 너무 세는데? 이제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이거 맘마 모두 힘 세주나? 언니는 힘이 세다. 도와줄 거 없다? 지금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누나한테 물어볼까? 지금은 없어. 지금 없어? 어, 누나 무거운가 보다. 누나 하나 들어줄까? 누나 하나 들어줄까? 하나 들어줄까요? 하나 들어줄까요? 근데 들 수 있어? 네! 네! 그러면 오빠! 네. 어? 여기 누구 거지? 누나 건. 누나 건가? 형 건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다시 줄까? 공룡 놀이터로 출발! 출발! 옳지. 형 거예요. 아니, 내 거 아닌데? 누나 거예요. 누나 거예요? 어, 저거 내 친구 건데? 친구 이름은 뭐예요? 미니아린. 어? 어? 얘는 저 위에 있대. 서아, 출발! 같이 출발. 레니 누나 맞아요? 레니, 예니 누나. 혹시 이거 맞아요? 고마워. 아빠 맞아요. 찾아줬어? 응. 잘했어? 응. 응. 어? 하이파이브. 아우. 나는 엄청 나쁜 악당이다. 나는 엄청 나쁜 악당이다. 나는 엄청 나쁜 악당이다! 이 놀이터를 빼앗으러 왔다! 히어로 만화에는 항상 약간 한 2, 3% 부족한 악당들이 이제 항상 등장을 합니다. 제 아는 후배가 연기를 전공하는데 부탁을 들어줘서 함께 작전을 짜봤습니다. 이 놀이터는 다 내 거야! 이 놀이터는 다 내 거야! 안 된다!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다 놀다가 붙여버릴 거야!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자, 서원아! 야! 오! 야! 오! 또 한 번! 우와! 엄청 강하구나! 너 이름이 뭐느냐? 이랬는데. 이서준, 너의 형을 나한테 줘라. 그럼 내가 물러나겠다. 형은 내 거다. 형은 내 거다. 어쩔 수 없군. 그렇다면 아빠를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리야. 안 돼. 안 돼.
아빠는 안 되느냐? 망토의 힘을 믿어. 아이고, 아야, 아야, 아야. 범규해. 내가 이렇게 나쁘게 군 건 친구가 없어서 그래. 불쌍하다. 오, 불쌍한데? 악수! 이제 난 물러갈게. 옳지. 안녕, 친구들. 난 너의 친구다, 알았지? 난 그러이만 나의 별로 돌아갈게. 맞네, 이거 없으면 우리 별로 못 돌아가지? 하이바이! 옳지. 우린 친구야, 하이바이! 안녕. 용담해! 근데 산타 할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이 망토는 또 힘없는 친구들 위해서 다시 보내줘야 할 것 같은데 너희가 해야 될 거 다 했어. 소울아 다하라. 오늘 우리가 지금 어디 가는 거죠? 마술을 배워가지고 어떤 힘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는 엘사처럼 얼음마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조각상도 예쁘게 만들 수 있고 다음에 또 스케이트장도 만들 수 있잖아. 다하린도 어떤 힘이 생기면 좋겠어요? 슈퍼파워. 오, 슈퍼파워가 생겼으면 좋겠어? 아빠는 소울이도 그렇고 다하리도 그렇고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어. 용기 있는 어린이. 때마침 치과에 정기점검을 할 때였는데 아이들이 보통 치과를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한번 치과에 보내서. 여기가 오늘 치과예요, 치과. 어른도 공포에 떨게 하는 치과 진료. 야, 그럼 진짜로 너희 둘이 온 거야 오늘? 응. 선생님이 아니야, 숨은 벌레 선생님 못 봤을까봐 그래. 놓치는 거 있으면 안 되잖아. 가오리 차를. 응. 가오리 차를. 과연 소다낙류는 용감하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친구들과 함께 마법학교에 가게 돼서 더욱 즐거운 소다남네. 이제 용기를 얻으러 떠나볼까요? 마법학교 친구들! 야! 안녕! 저는 마법사 얄라숑 언니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도 이 얄라숑 언니가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스케이트보드 탈 때 넘어질까 봐?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저도 있어요. 뭔가요? 다으리가 너무 엄마한테 찡찡대가지고 엄마가 더 빨리 돌아갈까 봐 걱정돼요. 엄마가 빨리 돌아갈까 봐? 어디를 돌아갈까 봐? 하늘나라로 돌아가실까 봐. 아, 우리 소울이는 참 효녀다. 그리고 저는 늦게 자면은 어떤 언니가 무서운 꿈 꾼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무서운 꿈 꿀까 봐 걱정해. 그래요. 우리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이 얄라숑 언니가 마법의 약을 만들어 줄 거예요. 뭐? 짜잔! 너무 이쁘죠? 이 약으로 용기가 생길 수 있도록 고민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짠! 자, 먼저 용기가 생기는 약 소울이가 용기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먹기 전에 주문을 외워야 돼요. 그냥 먹으면요? 그냥 먹으면 약효가 덜하지. 자, 여러분 혹시 고민이 있다 하면
이 얄라숑 언니가 마술을 부려서 다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수능시험 망칠까 봐 나중에 커가지고. 제가 잘못 들었나요? 수능시험이요? 네. 잠깐만, 수능시험이면 몇 년 남았죠? 7년이요, 7년 정도. 어, 그래요. 마술을 부려서 그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언니가 기도해 줄게요, 누나가. 네. 우리 다은이는 혹시 고민이 있을까? 저는 그런 거 있어요. 장난감 있죠. 장난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군요. 몇 개 정도? 두 세 개. 세 개? 이렇게? 아, 그래요. 난 계란 좋아해, 계란. 계란? 계란도 많이 먹고 싶어요? 먼저 다으리부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얄리얄리 얄라쇼 용기가 생겨라요. 과연 소울이의 바람대로 용기가 생겨날까요? 약을 받은 소단애가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자, 이거 봐봐. 도마뱀? 용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체험하는 거잖아. 어? 지금은 별로 이게 안 땡겨. 이따 땡길 때 그러면 용기약을 먹고 한번 도전해보자. 어, 이거 봐. 꼬리? 용기 쪽. 저쪽도 가보자. 겪는 진리 우리 보는 거 봐. 눈 이쪽 보고. 아, 쟤. 어, 저거 핀다. 어? 저게. 어? 화가 났나 봐, 지금. 어떤 뭔가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한테 겁주는 것 같아.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 들어봐. 들어봐. 거북아, 너 혹시 토끼야? 거북이 많아 알아? 되게, 되게 빠르네. 냄새를 맡고 민감하네. 자고 싶니? 온다, 온다. 그지? 또 줄까? 내가? 와. 완전 따가워. 소울이 다리 점점 용감해졌는데, 아까는 근처에도 못 왔는데, 이렇게. 아빠한테 들어봐. 얘를? 아빠도 약을 먹고 한번 해볼게. 자, 줘봐. 응? 야, 먹는다. 달 아빠 먹었어. 어우. 어우. 들었지, 아빠? 좋아. 장독대 옮기는 거 같아, 그게. 그 다음 용기는 도마뱀. 얘 귀, 여기 깊어지는 거잖아요. 아니, 중요하게 하라고 했는데. 영화 보니까 막, 꺄! 이러고 막 독이 발사되는 거. 잠깐만, 잡고 계세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약 좀 먹고. 여기 용기를 얻는 약이에요. 예. 아, 나 진짜 이거. 됐어, 됐어. 아빠, 나 다 쏟잖아, 아빠 때문에. 뭐? 다 할 거 이따 좀 줄게. 지금 램프 밑에서 체온을 좀 올리고 나온 상태로. 어, 힘냈다. 어, 아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 점점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보이는 게 없어. 나 보여? 안 보여. 응? 어려운 일도 어렵다 생각하지 말고 그거를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돼. 이겨내야겠다. 이거 가지고 가! 괜찮아, 괜찮아. 아빠. 이거 가지고 가! 괜찮아, 괜찮아. 아빠 사잖아. 아빠 사잖아. 아빠 사잖아. 얘 방금 귀 조금 폈어. 원래 귀 펴지는 거래. 아까 아빠가 몰라서 그런 거. 아빠 보고 배워야지. 자. 그렇지. 별거 아닌데? 잘했어. 별거 아닌데? 아유, 빨간색이야. 얘는 종자가 뭡니까? 얘는 콘스네이크라고 해서 굉장히 순한 종이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굉장히 순한 종이고 입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찾으시니까 괜찮으실 겁니다. 이거 아빠랑 먹어보자.
얄리얄리 얄라 형. 먹어. 얄라리 얄라. 이게 맛있다. 아우. 왜? 어? 왜? 아니 느낌 때문에. 아우 참. 야야야 뱀이다 뱀. 잡아라 뱀. 왜? 어? 왜? 아니 느낌 때문에. 어우 이거 참. 이거 뭐야? 만져볼래. 어, 오 소 용감하다. 아 이거 가죽이네. 아 가죽. 어? 비닐 아니야 비닐? 어, 내자 아니야 내자? 범아빠 정말 애쓰시네요. 아빠 덕에 아이들도 용기를 얻은 것 같죠? 정기 검진을 하는 날이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송우리하고 다으리하고 씩씩하게 어? 치과에 가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는 거야. 알겠지? 아빠 봐봐. 어? 송우리하고 다으리가 용기 나는 약을 먹었으니까 용기를 내서 거기 어깨 딱 잡고 가자. 엘리베이터 탈 때까지 뒤돌아보면 안 돼. 용기 있게. 뒤돌아보면 안 돼. 다리 봤어. 올라가 내려. 뒤돌아보면 안 돼. 따라가자. 아빠 올라갈 거야. 누나 딱 따라가지고. 아빠 올라갈게. 그 다음. 아빠 짐부름 왔어요. 짐부름 왔어요? 네. 뭘 짐부름 왔어요? 아빠. 아빠 요만큼 네. 딸. 이거 하러 왔어요? 네. 이거 뭔데요? 아빠 바지요. 아빠 바지예요? 네. 어디 어디 줄이려고 왔어요? 네. 네, 어디 줄이려고? 허리요. 그래요? 네. 허리로 들어오세요, 일로. 대박이도 바지를 가져왔어요. 키보다 더 커요.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이거 다니에요? 이거 다니에요? 어디 줄여야 돼? 허리. 허리. 허리 줄여주세요. 요만큼 허리 줄여주세요. 그래. 허리 줄이기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디 어디 할 거예요? 이거 다니에요? 네. 네, 알았어요. 이거 잘라주세요. 반 잘라주세요? 네. 반 잘라주세요? 네. 얼만큼 잘라줄까요? 얼만큼 잘라줄까요? 많이, 많이. 허리. 많이. 많이. 바지처럼요? 그만큼요? 네. 네, 알았어요. 꼭 잡고 매점으로 향한 삼남매. 아, 여기요. 아, 저. 아, 저. 아, 저. 이거 뭘 그랬다, 이거요, 지금. 아. 따라는 아침 손님 먹을래. 또. 또. 응. 열어줘? 예. 응. 열어줘. 선생님. 선생님. 뭐 살 거야? 어. 자, 뽀로로? 하나지만 골라. 하나지만 골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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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대박이의 대박 선택. 1타 5피네요. 우와. 또. 또. 엄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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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죠. 이거 이거 아니고 이거. 차라리 이거 먹고 싶어. 콜라
안 돼요. 안 되죠. 엄마가 혼나요. 계속 웃어줄 거예요. 계속 웃어줘? 네. 엄마님. 엄마님. 둘. 따뜻. 넌 그거 먹어. 넌 그거 먹어. 자, 일단 너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이제 그만 먹는 거야. 얘들아, 아빠 옷 다 들어가다. 그 사이 반바지가 되고 있는 긴바지. 이걸 어째? 아빠 거요? 네. 다 됐어요. 됐어요? 네. 다 잘랐죠? 다 잘랐어요. 3초는 남았어요. 이제 가지고 잘 넣어갖고 가세요. 여기 잠궈 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가라. 오, 또 나왔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봐봐. 대박, 이거 뭐야? 이거 바지 한 거예요? 했어요. 와, 했어요. 와. 자. 줄였어요? 네. 잘 줄였네. 이따 아빠 입어 봐야겠다. 줄였어요? 설아야, 이거는 설아야, 이거는 왜 이게 이거 막 이거 이렇게 돼 있어? 바지야. 어? 바지 이거 어디 줄이라 그랬어 아빠가? 등. 어? 등.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야? 아빠 이거 입어요. 어? 아빠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긴 바지네? 이거 긴 바지인데 반바지로 만들어 온 거야? 더울 것 같아서 아빠가? 아빠 땀겨네. 잘했어. 나야. 어? 다시 일로 와. 그러면은 아빠가 한번 입어보고 올게. 여기 있어. 알았지? 응. 우와! 아빠 반바지 하나 생겼네? 네! 어? 이쁘네요? 네. 우와. 딱 맞아요? 네. 잘했어요. 일로 와요. 아빠. 쏘아도 잘했어요. 100% 뭔가를 잘 해갖고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는 못했는데, 아이들이 뭔가 그 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애들한테 칭찬해주고 싶고, 뭐 덕분에 반바지 하나 더 생겨서 올여름 좀 시원하게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올여름에 많이 입어야겠다 아빠 이거. 대박, 일로 와봐. 자, 우와, 이도령이다. 우와. 대박이가 머리가 작은 거였구나. 어? 우와. 우와. 진짜 이거 아빠 바지 잘못 잘라가지고 진짜 너네가. 와, 이쁘다. 와, 가서 거울 보고 와봐.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바지 하나 생겼네. 야, 저거 뭐야? 야, 시원하다, 시원해.
손 뭐야? 무더위를 피해 찾아온 곳은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계곡. 우리 애기들 치장을 좀 해주자. 치장. 움직이면 안 돼, 움직이면. 오, 좋아, 오, 좋았어, 좋았어. 아니야, 만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면 화이팅. 야, 좋았어, 마음에 든 거야, 그러면. 수영복 입장. 우와, 너무 예쁘다. 이번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이렇게 해서 됐어. 네. 맘에 들어 화이팅. 자 가자. 이야 좋았어. 로야 가자. 오케이. 우와 시원하다. 아빠 손 잡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아이 차고 아이 차고 아이 차고. 어쩌지 타이거. 우와. 오 깜짝이야. 어쩌지 타이거. 우와. 오 깜짝이야. 강아지가 어떻게 울어요? 그렇지 멍멍 이렇게 울지. 뭐야 시험 한번 해봤어요. 어? 먹었잖아. 응? 뭐야, 시험 한번 해봐. 응? 멍멍이, 멍멍이.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휴, 멍멍이 타도 되겠다, 뭐야. 다시 들어가. 멍멍이. 군가지가 되어. 군가지가 된다. 군가지가 된다. 멍멍이 군가지 같다. 뭐가 공 어디? 자, 우리 물고기 잡을 거니까 자 물고기 잡아. 어망 설치하자. 저기 큰 바위 밑으로 가자. 뭐야, 아빠 이거 돔 잡아볼게, 돔. 됐다. 됐어. 아, 느낌 좋은데요? 어, 아, 좋아. 됐다, 됐다. 가보자. 가보자. 자, 그냥 막 흘러간다, 흘러가. 루이야! 루이야! 루이 위험해! 위험해! 배가 가라앉겠어. 어? 선장님, 저 앞에는 암초가 있어요. 들어가셔야 됩니다. 침몰하고 있어, 배가. 물 보내. 빨리, 빨리. 물 보내. 물 보내. 물에 물 보내. 물 보내. 빨리. 물 보내. 빨리. 물 앞으로 물 보내. 그렇지. 좋아. 엄마, 웃는 게 딱 엄마야. 엄마랑 똑같아. 언니, 언니. 오빠다! 어? 오빠다! 몇 개월이에요? 20개월. 아, 20개월. 뭐야, 친구다, 친구. 안녕. 와, 밀어줘. 뭐야, 친구. 와. 와, 잘한다. 이게 도착했어요. 자. 오빠가 준대, 깎아준대. 깎아, 여기도 있어. 깎아, 감사합니다. 한 더 먹어. 이번엔 아까 설치해 놓은 어망을 확인해 보는데요. 과연 물고기가 잡혔을까요? 우와! 오! 오! 잡혔지? 많이 잡혔어요. 아, 봐봐. 대어가 있어요, 대어. 아, 진짜. 오, 오. 아니야, 잡는 거야. 도망가, 도망가서. 잠깐만. 오, 야, 안 물죠? 안 물어. 어, 씨야. 잠깐만. 너, 오, 야, 이제 미치겠다. 잠깐만. 어디 갔어? 음식 나온다, 음식 나온다. 아, 나온다, 나온다. 와. 계곡에서 맛보는 영양만점 닭백숙. 와. 먹어야 좀. 이야, 맛있겠다, 그치? 루이야, 루이야, 루이야. 손 주세요. 좋아. 좋았어. 뭐야, 맛있지?
아빠 보고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우리 로이 백숙 처음 먹어보지?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어? 야 뭐야? 야 맛만 먹을래? 야 그냥 끊어 먹어 끊어 먹어 야야 루이야 야 저렇게 한 번에 다 먹으면 안 돼 루이야 그렇게 맛있어? 얘 지금 고기 맛을 봤어 자. 아빠들이 안 보는 사이 눈빛으로 의기투합한 루이 모아자매 언니가 하면 루이도 한다 야야 그거 빼놓아 맞춰 가야 돼 루이야 야, 어? 잘했어요. 아이고 이쁘다 뭐야 머리에 쓰는 걸 싫어하던 루이 모아 언니가 씌워준 모자는 벗지 않네요 우리 루이가 자매처럼 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야 네. 동생들 낫더라도 좋죠 아 다음에 저희 집으로 한번 제 초대할게요 어우 좋지 네. 시간 되실 때 한번 진짜? 네. 진짜 앞으로 종종 좋은 시간 보내자고 네. 어? 소다남매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서울이 다을이 왔구나 우리 들어가서 이제 치카 잘했나 볼까? 천천히 또 이따가 또 하면 돼 어, 누나가 손잡고 왔죠 아 훌륭하다 야, 누구 먼저 할 거야? 오늘 치카 잘했나 보는 거는 누나 먼저? 동생을 위해 의젓한 누나가 먼저 도전하는데요. 누나 검사할게. 아, 훌륭하다. 야, 그럼 진짜로 너희 둘이 온 거야, 오늘? 응. 여섯 살이라 이렇게 어? 차분하게 잘한다. 우리 완전 교양 있다. 훌륭한데? 여섯 살이라 다르다. 밑에 봐, 밑에. 딴 데 봐, 그거 보면 안 돼. 오늘은 그냥 봐요. 어 오늘 센 거 안 할 거야. 어차피 어린이 둘이 왔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센 거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지? 네. 선생님이 아니야 수건 벌려 선생님 못 봤을까 봐 그래. 놓치는 거 있으면 안 되잖아. 크게 한번 해줘 우리 서울이 형. 고마워 고마워 어 그렇구나 여기도 한번 어, 완전 잘하네 뭐. 응 됐어 됐어 됐어. 저기요, 써주세요. 31 설측 맹출, 64 원심 우식 의심, 다음에 엑스레이 찍어보고 크라운 가능성. 그럼 끝이야. 다우리 차례. 다우리 차례. 3살 다우리에게 치과란 공포 그 자체일 텐데요. 다우리 안 무서워. 다을이도 잘해. 다을아, 선생님이 다을이는 팁 좀 닦아주세요. 어머, 대견해라. 스스로 올라가네요. 다을아, 너 세 살 맞니? 여기 누워봐줘. 선생님이 테레비 소리해줄게. 안 아픈 거야. 다을이 조금 걱정돼?
안 아픈 거야. 아, 누나 했지? 뭐 먹었어, 너? 아니, 그건... 먹었어, 너? 아니, 그건 너도 먹었잖아, 소라. 살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봐. 그래, 혹시? 안 아프지? 안 아파?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지난번에도 했었어, 우리 가을이도. 간지러운 거. 이따 따줘. 손. 손 잡아. 안 아프지? 다을이가 근데 며칠 전에 이빨이 아프다 그런 적이 있는데. 어디? 다을아, 이가 아야 했었어? 응. 어디, 어디? 만져봐줘.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여기? 응. 그렇구나. 나 그럼 조심해서 만져볼게. 살금살금. 그렇지, 응, 응. 여기 시큼했을 거야. 여기 이렇게 만지면 이상해? 조금 부폈네? 응. 다울이 요즘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우유 먹고 그래? 좀 그래? 네. 이렇게 충치벌레 커지면 안 되잖아. 그건 뭐예요? 이 튼튼하다고 바르는 약. 너도 했었어, 옛날에. 아이가 좀 이 다물어봐. 김치. 다시 한번 해봤죠? 이 다물어 봤죠? 그러면 오늘은 그만 할게, 선생님이가. 우리 뛰어내리면 안 돼, 나 울어. 조심조심. 아이, 됐어. 우리 그럼 밖에 가서 색칠 공부하고 있자. 벌써 아닌데? 벌써 아닌데? 선생님이 봤는데 다울이 요즘도 이렇게 다니면서 우유 오래오래 마시고 그래? 쭉 마시는 거야? 그리고 물 조금 마시자. 물 자주 마시면 좋아. 응? 나는 더워. 물을 마시면 좋다는 말에 행동 개시에 나선 소울이. 센스 있게 녹차까지 준비하는데요. 누나가 물 갖다 줄 건가 보다. 선생님이 말했다고 바로 떠다 주네. 이거 다을이 거. 봐라. 미안해. 고마워, 아가씨야. 소울이 고마워요. 다을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아빠. 다리 거기 있었구나. 네. 저희 셋째. 여기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었어? 아이, 되게 잘했어요, 저 녀석들이. 다을이가 그 앞니 사이랑 어금니 쪽, 뺨 쪽 면이 이렇게 삭아서 터져요. 삭아서 이빨이 이렇게 부스러지고 있거든요. 우유로 계속 삭히는 그런 껴져주는 거를 좀 줄여주면 지금 그래서 요 대목에서 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견디겠다는 아이 우는 거 붙들고 억지로 아니면 양맥에서 재워서 싫은 거 두 개 중에서 고르셔야 돼요. 애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녀석 오늘 진짜 잘했고요. 그리고 소울이가 누나 노릇 톡톡히 했습니다. 아, 소울이 1등이죠, 소울이. 소울이 오늘 진짜 잘했어, 아가. 응? 누나가 역시 다을. 다음 주 특별한 미션을 수행 중인 쌍둥이. 용궁 못 받아. 동촌동 2인조의 바쁘고 보람찬 하루. 월척의 꿈을 하는 삼남매. 좋아하는 물고기 친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뉴스 스튜디오에 등장한 범아빠. 안녕하세요, 이소울입니다. 소다남매의 깜짝 앵커 변신까지. 뒤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이 세상 가장 따뜻한 눈빛은 늘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46화. 소중한 건 곁에 있다가 방송됩니다.